Nice Game TV.자, 킬링캠프 3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진호와 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네요. 뭐 지긋지긋한데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남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어요. 네. 시작됐네요. 2002년 2월 22일 KT 베스타리그 왕정왕제로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공식전으로 인정받았던 이 대회의 우승으로 홍진호는 차기 스타리그 1번 시드를 부여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대회는 비공식전의 자격으로 변경이 됐어요. 푸커진이죠? 알고 있었어요, 전. 바뀔 거라는 걸. 예. 아, 2005년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우승으로 상금 2,200만 원을 또 받으셨어요. 근데 왜 다 일을 굵게 만들었어요? 예. 역대 온게임 대 스타리그 다승 공동 2위입니다. 공동 기록이 송병구 선수 77승. 역대 캐스파 랭킹 최장 기간 2위예요. 12개월간. 12개월 동안. 프로게이머 두 번째 역대 연봉자입니다. 첫 번째가 임요한 선수. 그렇죠. 네, 두 번째가 홍진호 선수. 역대 연봉이라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게임을 정말 잘하면 역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두 번째로. 네. 네. 두 번째. 네. 그리고 역대 팀플 저그 중에 다승 2위예요. 그리고 역대 두 번째로 스타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하고요. 첫 번째가 임요한 선수고 역대 두 번째로 스타리그 명예전당에 오릅니다. 첫 번째가 임요한 선수고요. 역대 두 번째로 억대문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 번째가 임요한, 첫 번째 임요한 선수고요. 역대 올스타전 최다 득표 2위. 임요한을 상대로 공식전 테란전 222승을 달성합니다. 아, 임요한 선수랑 운명이요. 운명. 역대 프로게이머 사장 두 번째로 두 번째로 PC방 프랜차이즈를 개설합니다. 네. 메가스톰이라는. 아까 얘기 잠깐 네, 나왔죠. 저그 사장 두 번째로 스타리그 트리플 60 달성은 뭔가요? 잘 모르겠고요. 트리플 60? 잘 모르겠고요. 2003년 봄 프로게이머 올스타 가요 리메이크 음반 GG 앨범을 상충진은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리메이크했고 이 곡이 2번 트랙으로 하지만 언젠가부터 1번 트랙으로 바뀝니다. 네. 아 트리플 60이 테란 아. 저그 프로토스 승률 60. 아. 모든 종족을 상대로 60% 이상의 승률. 와 대단한 거네요. 그러네. 2009년 735일 만에 승리한 대 김태경전에서 오후 2시 20분께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하여 승기를 가져온다. 아, 이게 약간 이건 뭔가 맞다. 좀 짜맞춘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해진다니까요. 공군 당시 휴가 복귀로 열차를 예매했는데 이거 22일 2호차 22번 좌석이 예매가 됐어요. 네. 여기 나왔네요. 이거 봐요. 이거 진짜. 이거 본인도 소름 끼쳤죠? 저 깜짝 놀랐어요. 2호차 22호석에 와! 그것도 22일. 22일 날! 이건 진짜. 이거 열차표 끊어주시는 분이 팬이었던 거예요. 저런 경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와! 진짜 이건. 쫄깃다니까. 이거는 우연으로 네. 된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 23일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아, 22일에 예매를 한 거예요? 네. 22일에 예매했어요. 예매하고 23일. 네. 차표였던 거죠? 네, 그렇죠. 예. 2호차 22번. 이게 네. 저를 알 수가 없는 게 온라인 예매했거든요. 아.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운명이네. 22일 날 예매를 했는데 2호차 22번이 네. 받으니까. 23일 날 티켓이었지만. 네. 아.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은퇴식 당일 2차전에서 2시 22분에 마지막 경기를 시작했고요. 여기 프로리그 200번째 경기였고 홍진호 선수 테란전 200번째 경기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22일 리그 오브 레전드 제니스톤 게임단 감독에 취임을 하고요. 모든 우승자가 결승에서 홍진호를 만난 건 아니야. 바로 이거죠. 그러나
홍진호를 결승서 만난 게이머는 모두 예외없이 우승했다는 걸 명심해. 짤방이. 대단하네요. 이거 아세요? 하지메 일보라고. 네? 이 만화 아세요? 어떤 거요? 일보 일보. 하지메 일보. 네. 알죠. 진짜 어리들 진짜 좋아. 진짜 많이 나왔죠. 네. 그렇게 나왔나 지금? 홍진호가 출전한 모든 이벤트 리그에서 전부 우승을 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홍진호가 우승한 리그는 전부 이벤트가 되었다는 거죠. <걸 명확하게. 웃음> 이 패러디물이 이게 말이 되게 일보의 그 패러디물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여자친구가 없는 게 아니다. 여자친구가 우리가 없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인데. 홍진호가 출전한 모든 공식 리그에서 전부 준우승을 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홍진호가 준우승한 리그는 전부 공식이 되었다는 것은 명확해. 뭐 어떻게 되냐 다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든 되네. 자, 이렇게 정말 뭐 이에 대해서 팬들이 갖다 붙여주기도 하고 실제 우연의 시로 이와 연관되기도 하고 홍진호라는 인물과 이라는 네. 숫자는 사실 뗄 수 없는 뗄 수 없죠. 예, 뗄 수 없는. 근데 사실은 뭐 2위가 2인자 1인자가 더 좋긴 하겠지만 네. 2위를 그렇게 맞으면 팬은 사실 1위보다 더 많은 팬을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라는 걸 대표한다는 걸 됐을 때 어쨌든 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승자가 아니라 준우승자고 두 번째고 항상 제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달갑진 않았어요. 분명히 좀 더 좀 불만이 있었고 왜냐면은 게이머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우승을 좀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막혀버리는 거니까 네.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좀 인정하는 순간 지금은 그냥 이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2위가 진짜 세상에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이렇게 정말 사랑을 1위보다 더 받는 2위가. 그렇죠. 진짜 멋있는 네. 거죠. 정말 2라는 숫자와 홍진호라는 인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앞으로도 계속 팬들이 보통 그것도 막 갖다 붙여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뭐 지금 LOL 팀에서 팀원들이 또 감독님을 위해서 네. 22킬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상대방도 22분에 써레를 쳐주고 이런 거 뭐 그냥, 이제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아요. 22분에 그냥 써레 하겠네. 네, 당연한 것 같아요. 네. 22분까지 이미 경기는 다 기울고 22분까지 기다리는 거죠 상대는. 데니스 스톱이니까 22분에 써렌 치자 뭐 이런 거 어차피 칠 거 네. 2분만 더 있다 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 이제 시청자 질문을 좀 이제 넘어갈게요. 아, 이 GG 앨범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네. 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임찬열 이것도 사실은 레전드거든요. 그렇죠. 이 노래를 사실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다 저는 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거요? 이 앨범이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굉장히 구하기 힘든 네,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앨범인데 저기 있잖아요. 네. 콜라보레이션 하신 저기 천년의 사랑. 천년.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김동준 편 힐링 캠프를 할 때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팬분들이 이거를 구해서 나이스 게임 팀에 주려고 아, 수소문을 했는데 찾은 거예요. 오. 근데 거기서 새 거가 아니다. 뜯은 거밖에 없다. 그거라도 해서 그거를 사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나이스 게임 팀으로. 그래서 대단합니다. 한번 들어보겠네요. 예, 네, 준비되면 아마 갑자기 불현듯이 음악이 나오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네. 또 손이 떨리겠네요. 네. 네. 이때 녹음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일단 좀 그냥 뭐 색달랐죠. 네. 아무래도 제가 게이머인데 네.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또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편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또 그때는 나이가 어렸고 좀 멋있는 거 부르고 싶잖아요. 네. 원래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준비했던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뭘 준비했는지. 보면 좀 멋있는 거 준비했었어요. 네. 가가지고 다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넌 그걸 부르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하니까 이거 내가 이거 안 맞나? 목소리가 안 맞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최신 노래라 뭐 저작권인가? 아~ 비싸다. 아~ 싼 걸 해라. 아~ 갑자기 이거에 하면 딱 정해진 게 이거였어요. 아 그쪽에서 녹음실 네. 엔지니어라 감독님이 네. 그때 이거 전 처음 들었거든요. 아 이 노래를?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딱 들었는데 노래가 무슨 뭐 저 그때는 코 그러고 슬로우 아저씨가 막 부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랬었거든요. 일단 연습 계속 하면서 막 불러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앨범을 누가 기획했어요? 그거를 뭐 누가 기획했다고 하기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각대가 뭐 이런 제의가 왔나? 전 이런 거 와가지고 그때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프로게이머들 가지고 뭐라도 한번 좀 돈을 좀 벌어보자 막 이런 네, 뭐 해보자. 시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 나온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녹음 자체가 굉장히 로우 퀄리티예요. 뭔가 민망하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래 못하시지 않나? 잘하진 않네요. 그러면 안 돼요? 짜증 날려고 해야 되냐? 김동준 해설에 내 눈물 모아도 다 들었습니다. 이때 기억나세요? 이제 이 노래 들으니까 또 기억이 또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어요 이거? 그렇겠죠. 근데 스튜디오랑 이게 그 뭐지 음질이랑 그 베이스 깔리는 음질이랑 목소리 음질하고 그 녹음하는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워. 되게 그래서 그 장소 자체는 거의 음반 취입하는 공기여서 그렇게 잘 나올 줄 알았어요. 홀로 한잔 하시죠. 뭔가 한잔 해야 될 분위기인데 노래 듣고 있으니까 술 먹는 분위기다. 지금 2차 와서 약간 취한 상태에서 부르는 거 내일은 또 잘해보자 이러면서 내일 있잖아 우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좋네요 뭐. 열풍 두 개. 두 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내일은 같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거 막상 제작할 때는 굉장히 재밌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래도 게이머들이 두 개가 계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게임만 잘하다가 네. 그때 처음 어색한 걸 해보면서 네. 게임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노래하고 불렀던 게 아 본방에서 2222기가 터졌대. 우와 2222기예요? 짱이다. 나이스 게임 TV 역사상 나이스 게임 TV 대풍선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프리카 아, 2위로 올려주세요. 내일 2위까지 갑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나이스게임 TV가 아프리카 랭킹 1위를 찍으면 판테온 코스프레 하기로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무자비야 빤스 하나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투구에 빤스 하나, 만도 하나. 뭔가 애매한 감정인데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마침 제가 KT에서 나오고 KT의 결승전 보면서 우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의 감정과 비슷한. 와 미묘하네요. 네 미묘합니다. 팬티온이라고 부르더만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OL이 스타크래프트처럼 e스포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LOL을 플레이하는 감독님의 친구분 누구 있나요? 새로운 제닉스톰을 만드실 계획은 없나요? 네. 동수형이 좋아요? 요한형이 좋아요? 일단 질문이 순간 다 맞네요. 네. 일단 LOL이 스타크래프트처럼 e스포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많이 왔다고 보고 네. 그리고 이미 온 것보다 또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너무나 분위기 좋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재밌고 또 너무 발전이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성공률은 굉장히 비전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주위에 LOL을 플레이하는 콩... 아니 이것보다잉 네. LOL을 플레이하는 친구분 많아요. 친구도 많고 좀 현존하는 그 전 게이머들 있잖아요. 네. 예전 게이머들 올드 게이머라고 하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또는 네. 볼 수가 없는 모든 올드 게이머들의 한 80%가 네. 전부 지금 LOL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LOL 가면은 이 친구 연락이 안 돼. 뭐 하고 있지? 근데 LOL 가면 있어요. 그만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새로운 제네시스 스톰을 만드실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아직 없죠. 그 전에는 10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10명이 있었는데 일단은 10명을 물론 관리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아직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좀 이게 제가 물론 해설점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물론 감독이라는 그런 일개의 자리에 있지만은
굉장히 지원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막강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력으로 하는 건데 일단 LOL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뭔가 좀 이쪽 자리가 잡히기 전에 또 게이머들이 뭔가 좀 마인드라든지 프로적인 그런 좀 자세가 나오기 전에 일단 들어오면서 일단 연봉 최저연봉 주면서 일단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일단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자세가 돼도 마인드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갖추기 전에 너무 일찍 들어와가지고 너무 일찍 어떻게 보면 겉멋이 선수들 네. 고수들이 이제 그래서 친구들은 지금 들어오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팀에서 오라면은 아 정말 가서 일단 제대로 된 자리에서 게임하고 싶다. 일단 전부 다 게이머들하고 모여가지고 똑같이 게이머를 꿈꾸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게임하고 싶다. 이게 1순위였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다 좋겠다. 짱이다 이거 했는데 지금 친구들은 여기 올래 하면은 얼마 줘요? 조건이 뭐예요?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배 게이머로서 좀 약간 안타까운. 그렇죠. 사실상 제가 그렇다고 뭐 저의 시대를 똑같이 겪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또 지금 세대에 저도 탑승을 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도 지금 이거는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좀 상황과 여건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쨌든 뭐 상황은 그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제닉스톰 팀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른 대기업 팀들처럼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지금 있는 팀을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인 스폰서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한 이후에 사실은 뭐 이미 선수들의 조건은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네. 선수들한테 니네들 왜 이렇게 하니라고 얘기할 수도 사실 시대가 변한 거니까 그렇죠. 그 조건을 맞춰줘야지 되는 거라 지금은 다른 팀을 만들기에는 네. 현재는 없고 앞으로 뭐 추후에는 뭐 그때 봐서 사안 봐서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수 형이 뭐 둘 다 속초 지나나요 일단 둘 다 속초 지나는데 속초 지나 않아요. 예.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도 예. 제가 봤을 때는 동수 형이 왜냐면은 아닌가요? 일단 뭐 둘 다 뭐 좋긴 한데 유한은 사실 좋은데 사적으로 만나기 쉬운 사람이 일단 동수 형이에요. 유한이 같은 경우는 너무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방어막이 돼 있거든요. 유한이 같은 경우는 방어막이 뭐죠? 김가연 씨라는 아 가연 누나 가연 누나 때문에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핸드폰도 뺏었었어요. 그게 왜 어려운 이유가 되나요 혹시? 핸드폰을 뺏었다니까 연락이 안 돼. 유한 형이랑 유한 형이랑 통화하려면은 요새는 돼? 가연 누나 먼저 통화해야 돼요? 요새는 돼? 유한 형이랑 통화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어. 기르고 계시는 뭐라는 거야? 팻? 아, 알겠습니다. 아, 또 뭐 너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명환 선수랑은 공식전에서 굉장히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근데 동수 형이랑은 혹시 공식전에서 아, 대회에서요? 네. 맞으신 적 혹시? 대회에서 동수형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저는 이제 주워 먹는 스타일인데 강하니까 이렇게 피해 다녔죠. 어떻게든 피해 다녔죠. 기억나는 동수 형이랑 뭐 이렇게 공식전 이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예전에 얼핏 그냥 되게 희미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으면은. 제가 진 건데 네. 아마도 무슨 레벨을 아 짜증나 아 말하기 싫어 왜냐면 아까부터 제가 뭔가 얘기하면 저한테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일단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약간 고백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옆에서 막 깔짝대니까 얘기를 안 그래도 말할 건데 왜 또 붙이켜.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막 맵의 인큐버스였나? 웃겜네였는데 그때 동정이 저그한테는 하는 게 뻔했어요. 뭐냐면은 하드코어라고 네. 초반에 투게이트 빨리 줘가지고 질러러시 하는 거예요. 질러러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고 있는데 막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거를 무진장 연습하고 왔어요. 갔는데 무진장 연습하고 갔는데 당했어요. 알고도 네. 그때 너무 또 화가 났죠. 그러니까 동사 얘기해 보면 사운드 보소가 언덕에 테란이 입구를 막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수는 질럿을 초반에 많이 뽑으니까 특히나 이제 테란 대 프로토스 전일 때 초반에 질럿을 잘 안 뽑잖아요. 바로 드라군 태즈로 넘어가죠. 왜 질럿을 안 뽑지? 그리고 서플라이 디포를 그냥 때렸대요. 그걸 깨졌대요 그게. 질럿
한 마리로 안 돼? 두 마리. 두 마리 안 돼? 세 마리. 세 마리 안 돼? 프로브 하나 더. 프로브 안 돼? 프로브 둘. 이러고 틀려요. 그때 초반에, 처음에 초반에 딱 만났을 때 제가 게임을 아시다시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도 프로토스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형 어떻게 이기냐고 그랬더니, 자세히는 안 알려줘요. 그냥. 질럿만 뽑아. 게이트 딱 두 개만 찍고 넌 계속 질럿만 뽑는 거야. 상대방이 포지죠? 그럼 네가 이긴 거야. 상대방이 히드라 뽑아? 그럼 네가 이긴 거야. 넌 계속 질럿만 뽑으면 돼. 그게 전략이었어요. 나는 처음 알려준 전략. 막상 지금 생각하면은 동성도 저거 좋아할 때 그거를 되게 좀 장점이기도 한데 그게 약간은 되게 좀 말 그대로 좀 극단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무식했죠. 계속 질러만 뽑는 거예요. 쉬는 타임 없어요. 왜냐면 진짜 질러만 뽑아요. 운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질러 뽑다가 안 먹힐 것 같으면은 순간 쉬면서 가스 먹고 테크 올리고 막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연습하면서 이제 막았다 싶으면은 아 이제 질러 안 뽑고 테크 대체 해가지고 네. 저도 라바에서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잖아요. 네. 또 게이트에서 뽑거든요. 안 보이고 심리전이거든요. 안 오겠지? 드럼 뽑아요. 계속 오고 있어. 근데 또 와. 김동사만은 하드코어 질러라시 유명하지만 전략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네. 네, 근데 좀 약간 좀 무식한 이런 스타일로 많이 좀 인식이 좀 돼 있긴 해요. 어떻겠죠. 예전에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서 포비든 존이라고 이제 또 맵이 있었어요. 선맵인데 그래서 테란존이라고 하는데 그 로보티스라고 셔틀 뽑는 게 수순순이거든요. 그걸 무조건 올려야 돼요. 선맵이니까. 그걸 안 올리고 막 비행기를 뽑는 거예요. 이건 뭔 정신이지? 그래서 막 보는데 나중에 질럿만 자기 땅에다가 질럿을 겁나 질럿만 뽑아놓고 그 아비터 있잖아요. 네, 리콜. 그거 리콜. 그거 보면서 와 대박하다. 자 머리는 진짜 뭔가 있는데 사람이 좀 이상하게 이상한 데라 좀 나가서 그렇지. 네. 확실히 IQ는 그래도 사람만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준호 선수 시절에 연습할 때 시간도 재고 초까지 막 재면서 이때 이게 되고 이때 내가 싫어서 어딜 가면은 얘는 어디까지 돼 있고 이런 걸 막 계산을 동주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 걸 왜 그냥 그 로템 6시가 자원이 잘 안 모였잖아요. 오리지널 로템은 네, 로템에 자원이 안 모였는지도 몰랐대요. 그렇죠. 질롯이 한 마리 덜. 덜 주고 싸워야 되는구나. 제가 유일하게 본 게 파일럿 하나에 게이트 8개 짓기를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8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게이트만 짓고 있는 거야. 그거 하다 지고 그런 거에 되게 둔감하게 그냥 그런 거 해도 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더라고. 아무튼 뭔가 좀 쉽게 적응하기 힘든 그런 특이한 스타일. 진짜 어떻게 우승을 두 번 했을까?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초를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감으로 그냥 올 때까지 습관적으로 정말 계산할 때까지 그냥 연습을 한 게 아닐까. 감이는 그것도 그냥 훌륭한 거죠. 맞아요. 근본적인 거죠. 저도 초 쟀어요. 저도 초 재서 6분 38초에 질러 15마리 몇 마리까지 만들 수 있지 내가? 7.5 파일론인가? 하지만 내가 이 질러지 나왔을 때 상대가 뭐가 돼 있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1분 38초에 반드시 15마리를 뽑아야 돼. 다 때려뽑고 싶네니까. 자기가 프로 선수 생활할 땐 모르고 해설하면서 테란과 저그를 알게 됐다고. 그렇죠. 전 7년 먹었었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잠시 안 했어요. 게임.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맞아. 딱 푸도를 모르고 뭐 이러고 크로캅 모르는 거 보면 알잖아. 근데 또 특별히 동수형 질럿은 또 세요. 제가 형 이렇게 1대1 한번 했었는데 질럿 한 마리한테 저글링 6마리 주고 다이 두 마리한테 콜 저거 깨지고 질럿만 사용하니까 컨트롤은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가렴토 해가지고 아이디가 질럿이 질럿이 되게 이제 하드코어 잘하는 것도 유명했지만은 그만큼 잘 먹힌 게 질럿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잘 빼주고 해가지고 그 컨트롤 좋아가지고 맞아 컨트롤 그때 잘. 외형도 되게 좀 막 질럿같이 생기고 막 농부 막 이래가지고 농부토스 농부토스 막 이런 거 있었죠. 잘 맞았죠. 좀 거기다가 거기 재경연님도 가을의 전설 이런 거 붙여줘가지고 포장이 확 좋아졌죠. 지금은 더 이상 경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이제 티모피
선수들 프로 선수로서 입장에서 봤던 감, 네. 감독님이 뭐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예전 그 제니스톰 선수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 선수 제니스 지금 그 예전에 그 지금 이제 티모피 선수들과 지금 현재 제니스톰 선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인 것 같은지 이런 거고 사실 이게 좀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LOL 팬들이 제일 궁금해 홍진호 감독님 입에서 듣고 제일 궁금한 거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문하면서 좀 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갈 거고 글쎄요 이게 일단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상황이 나온 건 맞는 거고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서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많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친구들도 분명히 좀 실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분명한 거는 이 친구들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나간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실력이 부족해서 나간 건 절대 아니고 그쵸 뭐 몇면만 보면 네. 거의 LOL 이제 시대를 풍미했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안 맞았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아까도 전 말했지만은 서로 이제 감독을 했을 때 저도 감독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만은 네. 스타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실력은 전부 다 거의 100% 선수가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게이머를 해온 입장에서 하지만 이제 감독이 신경 써주는 거는 게임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인드 프로 이제 어쨌든 간에 프로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프로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라든지 심리 또 이제 뭐 버틸 매너라든지 저는 이 친구들 처음 왔을 때부터 하루에부터 뭐 12시간 연습해 이게 아니라 여기 왔으니까 일단은 대회장 가서도 말투 조심하고 욕하지 말고 뭐 팬들 있을 때는 뭐 조심하고 이런 거 먼저 얘기했거든요. 이런 거 항상 좀 중요해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해서 좀 계속 하다가 이제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래서 좀 모든 걸 좀 선수들한테 전부 다 좀 맡기는 선수들 보고 좀 너희들이 만들어 나가라 이런 스타일인데 처음에는 되게 잘했잖아요. 잘해서 3위 하고 되게 좋았다가 이제 후에 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지고 좀 선수도 바뀌고 경기 내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 내용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회사에서 보는데 굉장히 이게 좀 마음에 안 든 거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지침이 내려왔어요.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그때 저희가 이 팀이 있었잖아요. 이 팀이 있었는데 가장 잘 비교가 됐던 게 나진하고 왜냐면 나진 같은 경우는 그때 소드가 굉장히 유명했고 쉴드 뭐 아니 소드가 그때 굉장히 이름이 없었고 그쵸. 쉴드가 굉장히 뭐 구해가지고 굉장히 네. 유명했고 했는데 네. 쉴드가 갑자기 뭐 프레이 딱 뜨면서 뭐 막내 딱 바뀌면서 감정이 확 올라갔잖아요.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갔는데 왜 그에 비해서 우리는 왜 사람들은 우리 스톰은 이 팀에 있는 존재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저도 좀 가슴이 아프고 애들도 좀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팀오피 이제 아니 스톰 애들은 성적이 완전 수직으로 떨어졌잖아요. 수직 낙하로 떨어지면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 더 이상 이제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좀 간섭을 빨리, 하자.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든 좀 나왔던 얘기가 이거를 좀 합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팀하고 2팀하고 섞어. 예, 선수들을 예, 섞어가지고 이제 다른 색깔의 팀을 예. 두 팀을 만들어 보자. 일단 그 동안에는 사실상 스톰하고 밑에 이제 뭐야 이 팀하고 연습하면은 확실히 좀 스크림이 안 되긴 했어요. 스톰이 좀 잘하긴 했었고 그래가지고 밸런싱이 안 맞고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모두가 이제 잘하는 선수를 다 모아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을 만들자 그거였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1팀하고 2팀 섞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서로 그런 부족한 점도 더 잘 보일 거 아니냐 연습을 더 많이 좀 스크림 내부전 위주로 많이 한 다음에 1, 2팀을 다 같이 키워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결정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공감했어요. 왜냐면은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공감하고 1팀하고 2팀에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자 하는데 거기서 일단 첫 번째 트러블이 난 거예요. 이제는 2팀 친구들은 알겠다 하는데 1팀 친구들은 좀 대부분이 다 거부했거든요. 가기 싫다. 자기네들끼리 맞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그 상처를 받던 게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좋겠는데 안 된 거니까 결과를 못 만들었으니 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고 좀 강제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그러면은 게임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좀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손 멀어진 거죠. 사실은 그거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 사실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쵸. 회사에서는 이렇게 팀을 석자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팀오픽의 그 선수들은 우리는 이렇게 멤버들끼리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섞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갈 길을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된 거네요. 약간 분명히 그 상황에서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정답은 맞아. 없는데 다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의 후회 또 안 돼가지고 지금 더욱더 좀 안 좋게 보이는 것 뿐인데 좀 그 친구들 결정이 분명히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저라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왜냐면은 이게 다섯 명이 하는 게임이라서 네, 그 친구들의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뭐 끈끈한 정을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네. 근데 그만큼 단단했을 수도 있고 다만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 하지만 좀 아쉽죠. 아무래도 네, 그때 되게 그렇죠. 네,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런 결국은 뭐 그 커뮤니티에게 돌았던 얘기가 실제로 그런 또 과정이 좀 있긴 있었군요. 그런 거 이후로 이제 저도 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죠. 팀 같은 경우도. 근데 확실한 거는 다섯 명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다섯 명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내려가면 자기들이 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거기 껴있으면 성적은 더 안 나와요. 네.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과가 지금 제인스톰처럼 시너지가 나는 팀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뭐 아까 내가 했었던 가슴 아픈 질문들이 계속 나오네요. 아,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죽이긴데요. 네. 그 우리나라 LOL 프로게이머 중에 가장 영입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이 선수는 영입하고 싶은 선수. 이 선수는 진짜 와, 진짜 한번 내가 키워보고 싶다. 키워보고 싶다 아니라 그냥 데리고 오고 싶다. 데리고 오고 싶다. 뭐 그런 거. 사건이 된다면? 저는 그 SK의 강현 선수. 래퍼드. 이번에 IM 보셨죠? 네. 아. 일단은 저는. 계속 이제 겉에서 얘기하지만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굉장히 잘하는 선수 많잖아요. 아벨 네. 선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런 선수들보다는 팀을 하나로 좀 이끌어주시는 선수. 중심이 좀 팀의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좀 리더십이 있고 팀의 딱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건데 그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래퍼드가 개인적으로 지금 SK텔레콤 T1이 만들어지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내용은 뭐죠. 래퍼드 선수를 그 전에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한번 만났었거든. 개인적으로 네. 놀러 와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말을 되게 잘 듣는 친구들로 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언제까지는 어느 결과에 갈 때까지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그거에 오케이한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약속한 결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걔네들 그 다른 팀원들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허용을 해주고 근데 그게 될 때까지는 그냥 나를 믿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떠한 다섯 명에서 게임을 하는데 특정 상황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한타 시작할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 말 그대로 복현규 선수가 말 그대로 야 들어가 하는데 그 복현규 선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나머지 네 명도 똑같이 그런 판단을 할 리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두 명은 아닌 것 같은데 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순간 주춤할 수도 있고 근데 에. 그런 행동 자체가 전부 다 그 한타를 이기냐 지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하지만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놔가지고 야 들어가면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 그런 팀워크. 그런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말 다섯 명이 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은 LOL 선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복학료 선수가 그런 약간 오더 내리고 리더 스타일.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그 친구가 지금 현재는 국내 선수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 네. 이건 제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아가지고. 네. 맞아, 그게 사실은 오더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팀들 이렇게 보면 1인 오더가 아니라 약간 각자 서로 이제 막 하면서 멀티였다 멀티. 예, 멀티로 이렇게 오더를 하는데 지금 1인 오더는 거의 실험이거든요. SK텔레콤 T1이. 예, 1인 오더로 한번 가보자라는 게 그
거기다 탑에 또 오더를 내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탑은 1대1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도 탑이 오더를 내리는 굉장히 독특한, 보통 정글러나 서포터 전체 판을 이렇게 맵을 미니멈 잘 볼 수 있는 이런 주 오더를 내리는 게 좀 좋은데, 탑이 오더를 내린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복한규 SK텔레콤 T1의 이 시도가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뭐 예전에 카오스 때는 거의 1인 오더가 우승하는 팀들은 1인 오더인 팀들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러니까 물론 한 명의 말을 100% 듣는 게 아니라 주 오더가 한 명이 있고, 근데 한 명 오더를 내렸는데 네 명이 다 반대하면 그 오더도 그건 아닌가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주 오더가 한 명이, 메인 오더 한 명이 꼭 있는 팀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들이 카우스 때도 좋은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심점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메인 오더가 있으면은 또 세컨이나 뭐 서드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90점이 되는 메인이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가장 큰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쿵짝에 맞아야 되는 게, 그렇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선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리더십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숙소에서 항상 같이 지내니까 인간적으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피지컬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선수들이 보고 믿고 따를 수 없으면 진짜 꽝인데. 근데 또 복학문 선수 되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부시에서 숨어있는 거 낚시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얼씬 오라 미니언 그 공선 느려진 것 때문에 알고 그거 자른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4명 선수의 마인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다 너무 잘하니까 프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 잘나는데 야 너 지금 들어가 싫어 내가 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그 순식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더가 이건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야 했을 때 그냥 말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렇죠. 일단은 네.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네. 일단 결과에 하는 상관없이 이제 리더의 말을. 근데 그 오더가 계속 적중할 확률이 높으면 팀원들은 그 오더를 따라가는 거고, 적중률이 떨어지면 이제 오더를 안 따라가는 거가 되는 거니까. 오더의 역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역량이 나오는 거라. 아무튼 기대되는, 아, 복학의 선수가 제일 탐난다. 그럼 많은 팀들이 사실 복학의 선수가 탐나긴 할 거야. 감독님 같은 생각을 많은 팀들도 갖고 있을 거고, LOL판이 지금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있는 선수가 팀을 이렇게 구성해주면 사실은 팀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또 네. 예, 편하잖아요. 편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애들을 내놓고 키우는 스타일이라 아무래도 그런 선수가 있으면 훨씬 편하죠. 자, 이건 뭐 강남콩, 검은콩, 완두콩 중에 어떤 콩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왜 사람이 그런 게 대본에 있는데 또 그런 걸 대본에서 물어봐요. 아니 뭐 콩댄지 한번 쳐주세요 이런 거 읽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아 이거 TPG에 대한 질문이네. 김동수 동생과 같은 시절 프로게이머였고 TPG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였죠? 테크닉 파워존? 테란 프로토스 저그. 네, 그거를 근데 실제 이름 테란 프로토스 저그의 이니셜인데 실제 이름은 무슨 테크닉 파워존인가 뭐 아마. 아, 네. 있었던 이런 거 갖다 붙였었어요 이때. 맞아. 그때가 아마 엄청 옛날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만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도 거의 비슷했을 건데. 네. 저한테는 거의 항상 게임하다가 처음으로 무슨 토크쇼 같은 거 해보는 네. 처음 해보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프로그램 시청률이 잘 나왔었고. 네. 맞습니다. 와 고맙다. 자기 팀 튀겨놓고 여기다 닦고. 아니 튀겨서. 아 오세. 찾아주려고. 죄송합니다. 팀이요? 그 이때 뭐 기억나는 거, 저는 이때 기억나는 게 홍준호 선수가 염색이 색깔이 막 계속 바뀌어요. 노랑이었다 빨강이었다가 검정 머리 때가 없었어. 염색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다들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했고 그때.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다 얘기했었으니까 네. 예, 뭐 얘기했었던 것들의 질문이 많이 되니까 옆에 있는 김독수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남다르죠. 예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자면은 네. 종족이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저그가 있고 테란이 있고 프로토스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 각 종족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비슷해요. 혈액형처럼. 저그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놀기 좋아하고 말 많고 까불까불하고 막 네, 행동 위주고 막 이런 거고, 테란들은 약간 좀 말이 많이 없는 대신에 좀 조심조심하고 예, 좀 점잖은 말, 그래서 김정민 이런 친구들처럼 약간 좀 그런 모범생 같은 느낌. 그리고 토스들은 키보드 부시고
약간 좀 똘끼였어요. 한마디로 외계인이야. 그러네. 성훈이 이상하고 예전에 성수형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무슨 대장이 막 맨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머리를 무슨 하늘 막 찔러 심슨이야 아이센다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경기하고 막 이상했거든요. 그런 딱 특성이 어느 정도 혈액형같이 정말 네. 좀 남자답고 막 정석이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래전 국내 게임 전문 신문 인터뷰를 해서 프로게이머 초창기 시절 9층짜리 수에 계셨을 때 팀원들과 귀신놀이를 즐기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나요? 옛날에요? 아 네. 완전 옛날에 네, 기사 말미에 보면 귀신놀이가 뭐예요? 그냥 귀신 놀래켜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네. 이게 정말 옛날 이게 언제냐면은 이런 거? 이런 거? 한 2000년도?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래게 하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이게 2000년도 얘긴데 이때가 보면은 지금 제가 아까 쭉 보면은 IS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전 얘기거든요. IS부터 더 전 얘기? 네. 그 전에 제가 게임아이라는 팀에 있었어요. 아~ 그 위치가 수유리였는데 거기 위치가 되게 컸어요. 컸는데 3층이 저희 그 게임방 겸 연습실이었고 그 건물 10층인가 11층이 저희 숙소였어요. 숙소인데 거기가 굉장히 좀 으스스해요. 사람이 안 살고 그리고 거의 5층이 병원이었어요. 아~ 밤에 문을 닫고 되게 막 어둡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놀러왔던 선수들 중에서 전태규 선수라고 네. 아, 충만한 분 있죠. 네. 아주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프로토스인데다가 프로토스 역시 프로토스 매우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이. 태규가 아까 이 친구는 좀 내가 반개예요. 좌뇌만 있는 좌뇌만 있어요. 좀 한달 좀 시원하게 하는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좀 놀러 왔어요. 놀러 와가지고 노는데 이 친구가 겁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저는 그만 재밌어하죠. 옛날 보면은 그때 너무 이게 놀랐던 게 이때 같이 있던 선수 중에서 제 친구 중에서 김종성이라고 네. 굉장히 빼빼만한 선수가 있어요. 지금 잘 모르는 뭐 인터넷 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완전 말라가지고 예전에 그 게임 대회 나왔을 때 그 친구 별명이 북한적어였나? 네. 너무 말라가지고 이래요. 북한적어라고 그래. 반만 좀 먹여야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였는데 북한적어 반만 되면 탈북적어? 탈북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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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적어니라 순간 헷갈렸어요. 네. 아무튼 밤에 다 같이 자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다 자면서 다 자다가 저희끼리만 얘기를 해요. 모이라는 거예요. 종성이 혼자 마치 몸병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전태규가 놀러 왔을 때 그리고 태규한테는 미리 귀뜸해요. 야 쟤 몸병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걔는 안 맺죠. 뭔 소리야 알아서 막 앉은 다음에 다 같이 누워. 아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아예 그냥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또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누웠어요. 누워있다가 다 같이 막 자다가 당연히 태규가 잠이 좀 덜 젖었을 때 이제 종성이가 막 있나요 있는 다음에 강시처럼 손을 딱 한 다음에 바깥문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바깥문으로 아예 그냥 거의 막 내 목차림에 팬티만 입고 맨발로. 그러니까 순간 태규가 놀라잖아요. 뭐야 뭐야 형 이상해 종성이 이상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쟤 또 명호병이라고. 아, 데코라고. 아, 내가 어떻게 데코야. 막 그러면서. 아, 오랜만에 데코라고. 아,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무섭긴 해요. 네, 진짜 왜냐면 거기 불빛이 안 켜지거든요. 거기다가 계단 쪽 가면은, 계단에 그때 비상등 있잖아, 비상등. 비상등이 그때 보였나가지고 깨져가지고 불빛이 그냥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무섭게. 아, 연출. 태우가 거기서 쫓아가다가, 계단 내려가니까 놀래가지고 형 어디가 딱 했는데 깜빡깜빡 되는데 거기서 종소리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다 어 무서워 무서워 어디 여기다가 순간 좀 보고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다 보고 있다가 빵빵 때려서 다 보고 있다가 응 하고 서 순간 종성이랑 태규랑 한 5초간 명상하고 있다가 종성이가 그때 태규가 이제 까들어 소리를 확 지르면서 이제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고 내가 비디오로 찍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헤어브라 2편이네. 확실히 이렇게 네, 말로 표현한 것보다 그때 상황은 진짜 재밌었겠다. 터졌죠 진짜 막. 결국 그때 제일 피해자가 전태규. 네 그렇죠. 그것도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데 놀러 왔다가. 네.
많이 놀라웠어요. 야, 자, 추억의 이름들 오늘 많이 나오네. 네. 그러네요. 이것도 있는데 그때 이게 그 3연봉 시절인가요? 임진노. 네. 이때 팀원이도 김정민 해설이었다면 숙소에서 무슨 일이라도 터질까 팀원 전원이 노심초사 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알고 있었나요? 그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면 이상하죠. 이상 안 이상하면 이상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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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그렇게 경기 졌고 또 저도 이제 경기 지니까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 딱 그 징크스가 대회가 있잖아요. 그 당일날 되면은 말을 안 해요. 최대한 마인드를 그냥 약간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은 저는 그 대회를 망친다는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도 망치고 기분이 나빠도 망치고 그래가지고 대회 당일에는 아예 말을 안 해가지고 누구랑 그냥 교류 자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혼자 있다가 대회하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대회 당일날은 좀 긴장감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있다가 대회를 그렇게 지니까 분위기가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숙소 혼자 온 다음에 저 혼자 그냥 뛰쳐나갔어요. 바깥으로. 팀원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했겠네요. 코칭 스태프들도 그렇고. 걱정했겠죠. 네. 뭐 되게 가서 뭐 말 붙이기도 뭐하고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네, 그렇죠. 그냥 다 같이 그냥 좀 말 걸고 그러니까 다 좀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막 혼잣말 하는 말이 에이 임요한 씨. 에이 임요한. 그런데 이제 뭐 제일 마음 심적으로 이제 위안이 되는 사람 뭐 그런 뭐 누가 있었어요? 그때요? 글쎄요. 그때는 그 누구도 위안이 될 수 없었다. 원래 바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때는 있었다면 뭐. 있었다면 바로 나와야 없네. 없었어. 이거 있어요. 스톰팀이 이번에 NLB 우승하면 6회 한번 쏘시는 의향인다고. 이건 뭐 돌려 까네. 질문이. 뭐 아까 데만 골라 까버려. 돌려 차게. 스톰팀이 NLB 우승하면 6회 한번 쏘실 의향이 있는지. NLB 우승하면은 뭐든지 제가 사주죠. 아, 진짜 NLB 우승이 이 챔스 직행이라서 정말 하고 싶고 어렵고 그렇게 됐어요. 예. 자신의 콩라인 후계자를 뽑는다면 후계자요? 응. 생각할 때 게이머들 중에 글쎄요 뭐 스타요? 누구든 뭐 다 뭐 통틀어서 전 세계 다 미쳤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많죠. 스타 원도 있고 스타 원에서 스타 원에서는 뭐, SK 텔레콤은 그분 네, 정명훈 명훈이 아, 일단 워낙, 첫 번째 정명훈. 네. 일단 스타 원 같은 경우는 역사가 그래도 좀 많이 길기 때문에 네. 많아요. 여기 정명훈도 있고 뭐 송병구도 있고 많고 스타 투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이정훈 선수. 이정훈 두 번째 그렇죠 이정훈 정명훈 이정훈 후계자로 임명됐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콩라인이라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조금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무조건 그냥 당연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콩라인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4강에 무조건 가는 네. 무조건 그럼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콩라인인데 그냥 한두 번 콩라인이 하면서 에이 막 이래. 네. 조금 와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결승에 최소 한 네다섯 번은 네. 쭉쭉쭉 가줘야 이제 한 콩라인에 그럼 좀 들어오지 뭐 한 번 준우승했다고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보다가 그런 걸 네. 그러면 지금 팀원들 중에 그런 건 아니지 얘는 스타면 무조건 프로토스다 얘는 프로토스야 아,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누가 사이코냐 이거 옆에도 프로토스 누구 있나요? 한 명만 꼽으라면 뭐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 근데 뭐 안 되세요? 말하기는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다 어리고 진짜 사춘기일 수 있어가지고 진짜 건대가. 외계인인가 본데? 말하기 못할 정도면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님만 하겠어요. 잘한다. 저는 일단은 그 CJ의 한 분을 프로토스 무조건 할 것 같은 CJ예? 예. 저도 알아요. 네. CJ예? 그분은 무조건 일단 하나 팁을 주면은 네. 제가 지금까지 팀을 오래 끈 건 아니지만은 한 10개월 가까이 끌어왔을 때 탑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 걸린 거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신병 탑 사람들은 다 정신병 걸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이 탑을 하는지 아니면 탑을 가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는지 그러니까 CJ가 아니구나. K
NXT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제가 잠깐 착각했네. 근데 그 CJ도 비슷한 사람이 있긴 해요. 다 같이 같은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생각은 아, 그렇게 다시 라간 생각이죠. 라간 생각, 라간 생각했는데 헷갈렸는데. 아, 그러니까 탑 솔러들이 탑에 쓰는 선수들이 본인들을 부르게 탑신병자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자기들을 정말 그래요. 탑신병자로 자기가 자기들을. 그래서 그 팀랭 이름이 탑신병자에다 탑 쓰는 애들끼리 팀랭 짜가지고 네, 약간 좀 프로토스다 프로토스 성향이 맞는 게 탑이 원래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솔직히 미드나 뭐 다 정글러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탑은 그래도 와드받고 1대1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자신을 좀 뽐내고 네, 맞아요. 자신을 좀 표출하고 싶고 빵태.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아요. 빵태가 질럿이었어. 이런 거 비슷한데요. 모든 탑 솔로가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정신이 이상하다 싶으면 모두 다 탑.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예. 이런 거면 잘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탐내는 거잖아. 내가 무조건 1대1은 다 이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네. 탑에 가야지. 예. 네. 네. 다 찍어 누를 수 있어. 1대1은 다 이겨. 이거여야 되고. 그만큼 탑이 이제 저도 탑을 물론 해보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탑을 쓰는 사람들 진짜 좀 물론 어리고 후배들이지만은 약간 조금만 좀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좀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포지션. 확실히 초반에 한번 밀려서 아이템 차이 나기 시작하면은 네. 극복하기 너무 힘든 게 탑 라인이고 가기도 싫어요. 막 탈적하고 싶고 그런데. 맞아. 그러면 좀 거 탑 쓰는 사람들은 좀 약 멘탈이 좀 강해야겠네요. 그렇죠. 한번 저 자신감도 뭐 거의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막눈처럼 그렇죠. 그런 스타일. 한두 번 이렇게 쳤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게 또 반대인 게 탑 소리들 보면 약간 다 멘탈 약간 바스라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 게임 시작되는데 이제 소환사 보고 지금 환영하면 이미 멘탈이 바스라졌어. 약간 누가 한번 톡 건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지금 테이프를 붙여 있어. 중대충분해가지고 약간 좀 공감이 되네요. 아닌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KTL 그분과 계속 그분이 떠오르네요. 예. 그렇죠. 그분이 그 광동 어깨술을 이게 계속 여기 라간 예. 예, 뭐 이거 말고 알아 누군지 예, 다른 제품을 갖다가 막 이거 해가지고 다른 게 또 다른 게 뭐죠 여기 광동 어깨술 저희가 저희가 CJ 네. 거기만 들어가 있는 거야? CJ 어깨술 컨디션 어깨술인데 네, 컨디션 어깨술인데 다른 타사 제품을 헛개차 들고 뭐 막 계속 마시고 뭐 하고 세레모니 막 하더라고요. 역시 프로토스. 쟤 프로토스. 어떤 말했어?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는 게 예전에 이제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박정석 이제 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의 감독의 역할로 다시 네. 예, 있는 상황에서 어떤가요? 좀 느낌이 일단 제가 먼저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네. 그 다음에 정석이가 들어왔는데. 일단 저는 좀 더 정성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본인보다. 네, 제가 아직은 아 저는 원래 생각 안 해봤어. 왜냐면은 저는 원래 게임을 할 때부터 일단 경기 전에 저는 자신감이 일단 50%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으로서 일단 50%에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50% 먹고 들어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만큼 모든 일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독도 내가 게임을 했던 만큼 그걸 좀 경험해서 하려면은.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왔는데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좀 스타가 아니라 롤이라는 거 그 차이가 좀 큰 건지 몰라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좀 애먹고 고전하고 솔직히 좀 아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정세 같은 경우는 막상 왔는데 잘하는 거예요. 또 정세가 그나마 좀 제가 딱 이해가 되는 게 정세는 원래 게임할 때부터 약간 좀 바른 생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좀 모범되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할 때부터 약간 좀 말썽 부리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자기관리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애들 좀 그렇게 하는데 애들은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는 좀 틀렸구나 이런 걸 좀 최근에 좀 느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세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좀 정세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는 박정석 네. 스타일이 좀 더 네 맞지 않나 지금까지는 네. 네 지금까지는 뭐 사실 뭐 감독의 스타일이 이런저런 스타일이 있고 그 감독
게 스타일하고 또 잘 맞는 선수들을 또 만나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모든 그렇죠. 프로야구도 감독들 뭐 이런저런 스타일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잘 녹아드는 선수들이 있고 정말 잘하다가 감독 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가 게이머 할 때 보면은 제가 게임을 할 때 팀 내했을 때 저 같은 스타일이 흔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다시피 제 스타일에 기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큰 실수 아니었나. 우디르템을 많이 연구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우디르템이 뭐였나요? 연구했어요. 최종적으로 나온 완성형 우디르템은 뭔가요? 우디르요? 네. 우드르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좀 오해하시는 게 예전에 제가 그 LOL 네. 나와서 게임하는 데 있어요. 무슨 그 방송 나와서 그때 우드르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우드르 좀 장인이다 했는데 그날 제가 우드르를 완전 똥을 쌌어요. 근데 그날 똥 쌌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분 나오는데 우드르는 아무래도 탱인데 딜탱인데 나중 되면 이제 스턴 서틀이죠. 꿀밤만 먹이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해야 돼? 뭐 질문 좀 시험을 해서 우드르템은 마지막은 뭐 가연이죠. 가연.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우디르 상향 예정이랍니다. 아 그래요? 우드르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안 하고 안 하는 게 초중반에는 좋아요. 네. 스턴도 있고 빠르고 해가지고 초중반에 흔하면 좋은데. 무난하게 갈 경우에는 후반에 아예 그냥 종범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종범이라는 표현은 좀 아 그래요? 좀 후반에 아예 없어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인색 됐다 인색 됐다는 표현으로 네. 인색 돼가지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후반되면 아예 고기만 빼줘가지고 지금은 좀 빨리 상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데 프로젝트 A 네. 그런 거 프로젝트 A라는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신 거고 어떻게 사라진 건가요, 이거? 프로젝트 A가 제가 이제 스타투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 스타투도 하셨어요? 했죠. 너무 네, 몰랐어요? 압니다. 이제 스타투를 네. 했는데 그때서 이제 제가 스타원을 은퇴하면서 네. 스타투에 저 역시 정말 좀 제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좀 선수로서의 욕심도 분명히 있긴 있었고. 아 선수로서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없진 않았죠. 굉장히 나는 선수를 무조건 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은 네.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시기에 이제 그때 검팀 측에서 제안이 온 게 네. 프로젝트 A라는 게 있다 네. 해봐라. 이게 뭐냐면은 뭐 한 1, 2개월 뭐 2, 3개월 동안 네. 여기서 이제 촬영하면서 제 연습하는 거를 그때 저는 스타트를 아예 몰랐어요. 거의 한 판 두 판 해본 거였어요. 정말 아예 완전 초짜였는데 아예 초짜 때 그런 상황 때부터 완전 연습하는 걸 다 찍으면서 한 2, 3개월 뒤에 미리 임영환이랑 붙는 걸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 결과를 보자. 그때 한번 좋은 경기 해봐라. 근데 나름 할만한 나 괜찮은 거야. 나름 좀 그런 도전까지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네 하자 했죠. 해가지고 2, 3개월 동안 저는 연습 많이 했어요. 진짜 연습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스타 1의 이어지는 스타2 차기작이라고 하는데 너무 다른 게임 너무 체감적으로 다른 거예요. 스타1 게이머가 봤을 땐 새로운 게임 같은 거야. 그렇죠. 전혀 다른 게임이 적응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힘들고 그리고 임준환 선수한테 완전 제가 실수를 당했어요. 완전 부산 강원리에서 해운대였나? 엄청 큰 데에서 경기해가지고 졌어요. 지고 와서 좌절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또 너무 연습하기 아깝다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또 예선이 있었어요. 예선 참가를 했어요. 예선은 생각보다 좀 올라가서 8강인가에 갔는데 8강에서 그럼 잘한 거네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사실상 근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짧게 한 거 치고는 잘했다 그럼요 잘하고 있다 하는데 이제 사실상 제가 게이머를 했었다 보니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초반에 감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벽이나 이게 느낌, 필이 그다지 이게 좋은 느낌은 아닌 거예요. 좋지 않을 거지. 앞으로 힘들 것 같고 이제 또 뭔가 내가 정말 재밌으면 확 빠지겠는데 확 빠지는 느낌도 없고 스타 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게이머 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게이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마치 게이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제목도 스타 2고
투라서 했었나. 아, 또 보던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제일 질문 같아서 이건 하고 싶네요. 홍진호 감독님의 선수로서 최고의 순간과 감독으로서 최고의 순간을 하나씩 말해주세요. 괜찮네. 잠시만 쉴게요. 콜라 좀 마시고. 선수로서 최고의 순간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네. 선수로서 최고의 순간이요? 네. 제일 그 기억에 남는 순간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질문 되게 어떻게 보면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죠. 글쎄요. 저 굳이 말하자면은 선수로서의 최고의 순간이 이 순간이라 한다면 좀 이상할 수는 있어도 난 지금 일단 생각나는 거는 은퇴하는 날이 아닌가. 아, 의외네. 그렇죠. 누구에 이겼을 때 막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근데 제가 게이머를 진짜 10년을 키운 만큼 경기를 했잖아요. 전부 다 일일이 다 기억이 남는 것도 맞지만은 가장 기억이 남는다면은 게이머를 하면서 정말 많은 풍파를 겪은 것 같아요. 뭐 이에 연관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사무도 있고, 뭐 준우승, 뭐 2인자 우승 판독기. 또 뭐 댄스도 있고 뭐 육회에다가 뭐 제가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는 제 꿈 뭐냐면은 막상 게임을 딱 시작하니까 아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거다 이게 나중에 정말 내가 게임을 은퇴해 되면은 누군가가 정말 최고의 게이머가 누구냐 그건 홍진호라고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누가 가장 좀 존경받고 누가 가장 좀 게이머로서의 롤모델이 누가 되고 싶냐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고 막 좀 모범적이고 그런 걸 추구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잘 됐어요. 왜냐면은 저 역시 그걸 인지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매너가 좋아지고 되게 좀 신사적이고 항상 좀 남들보다 좀 모범되게 좀 소선수만 하려고 하고 그게 몸에 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라? 지수 때문인가? 지수부터? 막 육회 댄스 이런 게 나면서 망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 멘트도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좀 타락한 거죠. 타락하면서 그 초심의 꿈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끈을 놓쳤구나. 네, 그러면서 그냥 대대로 대라 하면서 그냥 이제 방송 나가 예전에는 막 이미지 있으니까 막 메이크업하고 막 안녕하세요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진짜 끈을 놓쳤네요. 네,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되니까 좀 이게 생각 들잖아요 가끔씩. 마음이 더 편해지셨겠어요 근데? 편해지긴 했죠. 편해지긴 했는데 과연 이게 맞나? 초심이 맞나? 아니면 후심이 맞나?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그날 정말 많은 분들 와주시고 에. 정말 좀 성대하게 치러왔어요. 맞아. 제가 쓴 정말 뭐 어떤 게이머와 비교를 해도 그렇죠. 그런 네, 은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가장 좋은 은퇴식을 네. 멋지게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기분 좋았고 좀 고맙겠다면서 그때 딱 깨달은 게 내가 그래도 좀 탈도 많은 그런 좀 게이머 인생이었지만은 정말 그래도 이게 잘못되진 않았구나. 그렇죠. 지금 보세요. 임요환 선수 그 1위를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어 임요환 선수는 은퇴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은퇴식 한다고 그래도 되게 어색해졌어요. 그런 은퇴식을 할 수 있는 게이머가 이제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임요환 뭐 이런 선수들 몇 명밖에 없는데 임요환 홍진호 임요환 선수는 이미 계속 선수생활 스타트로 선수생활 이어가고 선수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다 이런 걸 하면서 은퇴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렸고 홍진호 감독님은 나 여기까지 딱 게이머 이제 그만할래 딱 하면서 은퇴식이 정말 멋지게 딱 됐고 정말 많은 팬들이 좋아해주고 그 홍진호 선수와 같이 막 이제 울고 웃었던 그런 추억들 같이 공유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마무리. 그렇죠. 정말 살면서 그 최고의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한번 이렇게 오르는 경험을 99%의 사람들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는데 그걸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경험을 해봤다는 게 사실 되게 부러워요. 그러면 이것만은 정말 지우고 싶다는 기억 한 가지가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아까 최악의 순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 굳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만 아니 나 요것만을 지웠어 이때까지 좋겠다. 계속 상처낸다면 거기다가 소금을 또 뿌려야 돼? 프로그램이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한 세 번 팍팍팍 못 빼줄까? 아니야 이미 아픈데 하나만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실 아픈 부분. 근데 지금은 다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다 이런 것들이 팬들과의 같은 추억이 같이 이렇게 되고 네.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은퇴식을 할 수 있었던 선수 그리고 뭐 항상 2인자고 이 얘기만 계속하고 막 이랬지만 팬들을 제일 좋아하는 프로게이머가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은 단연 홍진호가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프로게이머.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정도 많이 가고 그때 막 전성기 시절에 화려한 플레이에 대한 어떤 그런 막 환호했었던 기억과 그리고 뭐 그런 슬럼프를 겪을 때 그런 안타까운 기억과 뭐 이러면서 진짜 뭐 미운정 고운정 막 같이 막 듣는 거죠. 그리고 스갤러들이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는 많지 않습니다. 뭐, 아, 그래도 스갤러들이 최근에 DC의 어떤 그런 문화가 까는 건데 이제는 스갤에서 사실 홍진호 선수도 까이는 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뭐 스갤러로 가죠. 스갤에서 저 굉장히 이슈가 많이 시켰잖아요. 네. 굉장히 까기도 하고 네.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갤러들한테 연민의 정을 받은 건 제가 최초지 않나. 맞아. 맞아. 너무 까여가지고 네. 가로가 되니까 스갤에서 연민의 느낀 것 같아요. 콩까지마 네. 이것도 있고 그렇죠. 노래도 맞아, 있잖아. 맞아. 뭐 그 뭐지 무슨 뭐 칠레 콩콩 뭐 이런 그, 노래 있었는데 그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DC에 두부에러의 보증수표가 홍진호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진호에 뭔가 이슈가 터지면 스갤이 폭발해가지고 DC 전체가 DB에러가 떠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까면은 그다음부터 콩까지만 글이 쫙 도배되는 거죠. 칠리콩 까르네 노래 쫙 나오면서. 네. 저도 스갤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DC를 하기 때문에 뭐 이게 필수 갤러리 이런 데서 보면은 그 홍진호 감독님은 다 깠어요. 다 까서 안 까는 거예요. 네. 한동안 너무 많이 깠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없어요. 홍진호밖에 없어요. DC에서 안 까이는 사람. 홍진호밖에 없습니다. 네. 더 까면 이상한 거예요. 물론 정말 가루가 될 정도로 까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홍진호를 건드릴 수 없어요. DC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깠다 아이가.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킬링 캠프 다 온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로 얘기가 나온 것처럼 홍진호 감독님께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감독으로서 이제 제2의 어떤 게임 인생을 살고 계시고 또 지금 제니스 스톰이 우여곡절이 또 있었고 지금은 제니스 스톰이 또 NLB에서 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일취월장하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팀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또 홍진호 감독님의 행보도 기대가 되고 2인자 뭐 2 준우승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팬들의 사이에서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게이머 단연 1위가 홍진호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우승을 정말 많이 했었던 그런 뭐 선수 림현 선수도 있고 뭐 김동수도 선수 시절에 2회 우승을 했었고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싫지 않고 왠지 친근하고 정이 가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가 정이 가는 게이머는 홍진호가 단연 1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감사의 따름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순간이 선수였을 때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 은퇴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되게 막 좀 짠해지는 느낌이. 네. 어떻게 보면 그 팬들의 그런 모든 사랑을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자리. 그러니까는 결국 그렇게 멘붕도 당해보고 뭐 이런 거 했지만 결국 내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못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한 네. 그런 네. 순간이었잖아요. 아, 뭐 정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도 막 누구를 이겼을 때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왠지 막 소름이 이렇게 싹 돌면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동적이에요. 좀 감동적이에요. 네. 아. 조금 감동적이셨어요. 네. 굉장히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분위기 좋은데 혼자 빵 터진 게 제가 한 10분 전부터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고 있거든요. 뭘요? 옆에서 10분 전부터 동승은 뭐하나? 10분 전부터 한 200번 한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리액션. 아, 아까부터 뭐가 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액션 전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아 날카로우시다 진짜. 근데 그게 있잖아요. 방금 전에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잖아 몰라요. 듣고 있진 않아.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끝나면 버튼 수준인 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어서 오, 허 이러다 사람들 웃잖아. 그럼 갑자기 그렇습니다. 외우는 자기도 몰라.
펼치면서 웃을 때는 어떡하지 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떡하지?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약간 스타일이에요. 프로토스 스타일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엄근한데 해도 질러지요. 질러지나도 똑같죠. 자, 키링캠프 홍진호 감독님 편 쭉 훑어봤는데 정말 할 얘기가 아직도 너무 많은데 시간 가기도 좀 줄였어요. 네, 빨리 좀 줄였고 역대 게스트 중에 가장 많은 자료와 인터넷을 검색하면 넘쳐나는 그 방대한 소스들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이고 앞으로 또 이제 갈 길이 또 새로운 길을 가니까 앞으로 예, 행보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홍진호 감독님께.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뭐. 아 그럼 들어볼까요? 네. 네. 앞으로 하고 일단 사실 저 제가 이제 그 LOL 감독을 맡게 되면서 네. 일단 좋은 소리보다는 좀 안 좋은 소리만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많이 좀 보고 하는데 저도 근데 그거를 물론 기분이 안 좋은데 좀 어느 정도 제가 아까도 말을 했듯이 제 부족한 걸 좀 저는 알아요. 알고 좀 인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저 역시 잘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나아지는 모습 잘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데이스톰 팀은 목표는 무조건 LL 우승. 네 일단 그게 거기 목표예요. 매연이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끝나고 또 오셨으니까 네. 뭐 끝나고 뭐 맛있는 거로 대접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NLB 대회라 오늘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지금 그 팀원들 죄송해요. 제가 왜 귀를 막아야겠어요. 들리면 터지네. 터지면 안 되네. 저도 터져가지고. 오늘 홍진호 감독님께 아무튼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진호 감독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키링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감사합니다. Nice Game TV.